자, if만으로는 조건문을 통해서 어떤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지능적으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더 부과된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우선 else가 있습니다. 자, else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if가 나왔고요. 자, 여기에 true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else 다음에 중괄호가 등장하는데요. 자, 여기에 if의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 자, else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if의 이 값이 false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됐다면 else 뒤에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래서 else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if, 만약에 참이라면 여기가 실행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무시가 되는 거죠. 만약에 거짓이라면 if 구간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else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즉, 참일 때는 어떤 일을 하고 거짓일 때는 어떤 일을 한다 라는 것을 지정해 주는 것이 else입니다. 그런데 else로 끝나지 않고 안타깝게도 else if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되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것이긴 한데 실제로 이 현장에서 코딩을 하다 보면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요. 뭐 빽빽이 하듯이 뭐 이렇게 여러분들 공책에 써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전혀 없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자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것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히는 부분입니다. 자, else if를 사용하면 조건문을 좀 더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해석기가 돼서 한번 따라가 보죠. 자, if를 만났어요. 그러면 해석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부터 조건문이 온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false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무시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else if가 나왔습니다. 자, else와 if,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 두 가지를 조합한 거죠. 자, 이거는 앞쪽에 있는 if가 실행되지 않을 때가 else죠. 그리고 if는 어떠한 조건일 때 라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라서 else if 뒤에 true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이 실행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else if죠. else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앞쪽에 나오는 조건 구문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인데 이미 여기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해석기는 이 부분을 건너뜁니다. 그리고 else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실행이 안 됐을 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건너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긴 코드는 숫자 2만을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실행을 시켜보죠. 자, 엔터를 치면 경고창 2만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는 같이 한번 또 실행을 시켜보죠. 자, 들어왔어요. 폴스예요. 건너뜁니다. 자, else if죠. false입니다. 그럼 또 건너뜁니다. 자, 그리고 else if에서 다시 조건을 확인해 보니까 true예요. 그러면 $3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니까 else입니다. 이미 위에서 한번 실행이 됐으니까 자, 이것은 실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종료가 돼서 결과적으로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숫자 3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코드를 살펴보면 자, false입니다. 건너뛰죠. false예요. 건너뛰고 false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앞쪽에서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else에 있는 숫자 4가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if 그리고 else 그리고 if와 else의 두 가지 성질을 다 조합한 else if. 자, 이러한 것들이 서로 조합돼서 좀 더 복잡한 상황을 지능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로직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